있으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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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글뽀글 뽀글으르 그래요 그래요 뽀글뽀글 뽀글으르 뽀글뽀글 조심해서 끓이세요. 피자미가 물 위로 동동 떠오르면 꺼내서 찬물에 헹궈서 식혀줘야 해요. 익혔는데 찬물에는 또 왜 넣어? 그러게, 왜 넣는 거냐? 그래야 주름이가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 역시 알고 있었구나. 잘 참았는데. 아이씨, 뭐야, 배꼽시계는 정확하다니까요? 이제 마지막인데 어떻게 알고? 정말? 그래, 또야. 이제 처음에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하얀 국물을 꺼내서 철수비 넣고 수박만 동동 띄워주면 돼. 잠깐 꺼야,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꼬야는 기다리는 것도 잘해. 하얀 국물에 초록색의 빛. 오호호호호호! 더운 여름에 먹기 아주 좋겠구나. 요리가 아주 시원해 보이는걸. 너희들도 좋겠다. 시원하게 잘 먹거라. 그럼 난 간다. 안녕. 맛있어요. 초록수제비 맛이 아주 부드럽고 고소하고요. 우유랑 두부가 들어가서인지 아주 고소해요. 그리고 수박도 들어가서인지 아주 달콤한 맛도 나네요. 나도. 아, 뭐야? 근데 우리 몸을 어떻게 좋을까? 여야수 선생님, 초록수제비 우리 몸을 어떻게 좋은가요? 알려주세요. 드리팡, 광팡, 팡! 안녕하세요, 꼬마 요시사예요. 오늘의 요리 재료, 시금치에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칼슘과 철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얀 국물에 들어간 두부에는요, 콩의 단백질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또 칼슘이 풍부한 우유까지 들어있어서 아주 좋은 건강식 수제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초록수제비 꼭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팡팡팡! 태연아, 맛있겠다. 먹자, 먹자. 알았어. 맛있다. 뭐야, 어때? 우리가 만들어서인지 뿌듯하다.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야, 그러다 그릇까지 먹겠다. 너무 배고파서 그만. 그래도 천천히 먹어야지. 친구들, 꼬야처럼 허벅지가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살 수도 있다고요. 서연아, 너도 들었지? 나처럼 너무 급하게 먹으면 안 돼. 근데 오늘 요리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꼭 만들어서 먹어봐. 그래, 서연아, 먹고 맛있게 먹었는지도 알려줘.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나를 말할 것 같으면 채소 품은 달걀이에요. 다음 주 날 보러 오세요.